양태TV의 양양태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또 윤미향입니다. 이 윤미향이 제1동포 지원금은 모금을 위해서 그 엽서를 판매했는데, 제1동포 지원금 모금을 위한 엽서를 판매했는데, 이건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도 아니고, 이건 또 제1동포 지원금 모금을 위해서 엽서를 판매 한그 대금이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참, 이분도 아주 무슨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체 이름으로는 절대 개인 계좌로 하면은 그 횡령이란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남편 소유 신문사에 제1동포 학생들이 그린 엽서를 갖다가 기사를 쓰고 또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그러니까 정대협 차원에서 제1동포 단체 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엽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내 걸었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의 윤 당선자가 판매 또는 모금용으로 개인 계좌 4개를 썼는데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통합당 곽상도 의원, 이분은 검사 출신인데, 이분은 아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헤쳐서 그걸 데이터로 해서 증거를 탁 제시하고 검사답게 아주 정확하게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분인데, 이 통합당에서는 정말 보배 같은 분입니다. 이런 곽상도 의원이 윤 당선자 모금용으로 써온 그 개인 계좌 4개를 갖다가 분석한 자료를 공포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윤 당선자가 2013년에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 시민신문에, 이게 인터넷 신문입니다.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학생이 그린 엽서를 8장 한 세트당 5천 원을 판다, 이런 내용을 갖다 담은 기사를 갖다 게재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기사에 나비 기금의 목적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는, 제1조선학교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지원이 당시 세계전쟁 피해 여성 돕기 위해서 정대협 등이 설립한 나비기금과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윤 당선자는 2012년에서 13년에 나비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나, 이런 얘기죠. 나비 기금이 연예인 이효리 씨가 한 2012년도에 출연자로 500만 원을 기부해 널리 알려진 기금입니다. 이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나비 기금 추진위원 출연금,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뭐 베트남전 참전 50주년 빈딩성 우물 파주기 등을 위한 모금 활동에서도 전부 개인 계좌를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의 경우 1,757만 원 모금, 실제 전달 액수는 1,2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윤 당선자가 그 개인 계좌를 통한 모금이 부적절하다고 여긴 정황도 또 포착됐다는 겁니다. 윤 당선자가 나비기금이 조성된 지 1년 후인 2013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나비기금 계좌번호가 윤미향에서 정대협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쪼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이번 총선에서 윤 당선자는 그동안에 모금 쓴그 개인계좌 4개와 같은 은행에 예금 3억 2,133만여만 원이 지금 예치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 모금에 쓴 개인 계좌 사용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에서 이규민 당선자가 2016년 당시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내역이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20일 날 쉼터 중계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통합당은 이 당선자가 시세보다 높인 업계약을 갖다가 형털해서 쉼터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 있는 만큼 1억 원의 출처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얽히고 설켰습니다. 이 윤미향 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얽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보통 머리로는 이 사건들 자체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머리를 갖고, 미로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이분은 가고, 그를 배경을, 그를 받쳐주는 배경은 도대체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